꽃게 아저씨. 종골골절 마지막 수술. 드디어 종골 마지막 수술에 들어갑니다. 종골에 넣어두었던 플레이트와 핀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. 플레이트와 핀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동안 걷는 게 어려웠습니다. 발목도 굳어 있었고요. 1년 동안 긴 시간이었습니다.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정신 차려보니 금세 수술이 끝났습니다. 현대 마취술은 믿을 수 없이 좋군요. 배를 까고 누워있으니 이자를 양양이 같군요. 수술 첫날에는 약에 취해 어질어질 누워있었는데 알고 보니 발에서 피가 많이 났군요. 아, 생각보다 많이 났다고 키읔키읔키읔. 피가 줄줄 났습니다. 피나는 거 보고 붕대를 더 감아주셨는데 어휴, 퉁퉁해졌네요. 병원에서 찍은 수술 직후에 꼬맨 사진입니다. 양쪽 다 이러니 참 흉측하네요. 모두 건강합시다. 제발. 집에 겨우겨우 돌아와 몸을 뉘입니다. 집에 왔는데도 피가 나네요. 출혈 때문에 한참 고생했습니다. 수술 4일차 사진입니다. 소독을 위해서 붕대 풀 때마다 찍어주었습니다. 수술 일주일 후에 실밥 빼러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. 실밥 빼는 거 진짜 아팠습니다. 서른 먹고 병원에서 울 뻔했습니다. 이렇게 수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. 하지만 바로 정상 보행을 할 수는 없었고요. 일주일 넘게 목발 짚고 다니면서 적응 중입니다. 다시 건강하게 걷고 싶어. 종골골절로 고생하는 환우들 모두 화이팅입니다.